다들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하루만 할아버지 잘 챙겨드리고 거동이 많이 불편하시니까 화장실 가시는 것도 힘들어하시니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고 싶다면 부축 잘 해드리고 알겠지? 하루만 너희가 고생 좀 해라. 알았어요 아빠. 걱정 마요. 제가 잘 케어할 테니까. 그렇게 하루를 무탈하게 넘어가나 싶었는데 그날 밤 할아버지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와 잠에서 깬 뚱이 부부. 어? 할아버지 메아를 피우셨네요? 걱정 마세요. 저희가 얼른 치워드릴게요. 냄새나도 좀만 참으세요 할아버지. 야 뭐해 빨리 치우지 않고. 나? 그럼 너밖에 더 있어? 뭘 멀뚱멀뚱 서있냐? 할아버지 불편해 하시니까 얼른 치워드리자고. 냄새나니까 이불도 갈아드리고. 아 여유 부릴 시간 없어. 빨리빨리 안 움직여. 잠깐 일로 와봐. 얘기 좀 하게. 아 뭔데 그래? 아니 지금 제정신이야? 니네 할아버지 똥을 내가 왜 치워야 돼? 아니 그럼 내가 치우리? 이런 건 여자가 치우는 거지.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남이냐? 가족이잖아 가족. 너 만약 우리가 애 낳으면 똥기저귀 안 갈아줄 생각이야? 아니 할아버지를 내가 낳았어? 왜 있지도 않은 애 핑계를 대. 야, 비위 약한 거 몰라? 우리 집에서 하루 모시는 동안 음식하는 거랑 거동하실 때 도와드리는 건 나도 하겠다 했지만 똥은 네가 치워야지 왜 내가 치우는데? 난 비위 안 약하냐? 그리고 할아버지는 얼마나 당황하셨겠어. 화장실은 가고 싶은데 거동은 불편하고 우린 다 자고 있으니 참아보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잖아. 넌 그 정도도 이해 못하냐? 내가 이불에 실례한 걸로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.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수 있는데 너네 할아버지잖아. 그럼 너가 치워야지 왜 내가 치우냐고. 내가 저거 치우다가 토하면 포기는 할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. 아니 여기서 왜 니네 가족 우리 가족 따짐? 너 나랑 결혼한 거 아니야? 그럼 다 같은 가족인 거지. 무슨 니네 할아버지 소리가 왜 나옴? 그래 그럼 네 말대로 같은 식구니까 너가 치워. 됐지? 난 이불 가져와서 새로 깔아드릴 테니까. 아니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. 같은 식구니까. 어? 식구 중에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저런 건 여자가 하는 거지. 우리 집에서 너 혼자 돈 벌어? 맞벌이 하잖아. 그럼 집안일도 나눠서 해야지. 너가 집안일 잘 도와주기는 해? 음식이건 청소건 내가 다 하잖아. 가끔 쓰레기나 좀 버려달라 하면 그것도 귀찮아서 떡떡거리는 사람이 무슨 남자 여자 타령이? 아 그래서 어쩌게? 저대로 두자고? 할아버지가 얼마나 눈치 보이시겠냐? 일단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치우라니까. 똥 치우고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. 엉덩이나 이런 곳에 묻었을 테니. 똥 치우는 것도 모자라 씻기기까지 하라고? 야 할아버지 남자잖아. 내가 어떻게 씻겨? 아니 할아버지잖아. 거동이 불편하신데 어떻게 혼자 씻으시겠어? 너 혹시 우리 할아버지가 남자로 보이냐? 아니 미친 선 시계 놓네? 내가 남자야? 아무리 할아버지라도 여자인 내가 혼자 씻겨드리기엔 힘에 부칠 텐데 나더러 씻기라는 게 할 소리냐고. 아니 뭐 이런 나가서 빠진 놈이다 있지? 아 됐어. 할아버지 계시니 내가 그냥 나가서 잘 테니까 너가 알아서 다 치워놓고 할아버지 씻겨드려. 알겠어? 아니 사람이 책임감이라고는 일도 없네. 야 저게 그냥 똥이냐? 설사잖아 설사. 음식을 뭐 어떻게 했길래 할아버지가 설사를 하셨겠어? 설사하게 만든 장본인이 너잖아 너.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저거 다 치우고 할아버지 씻겨라. 음식 먹고 셋다 설사했어? 일부러 찌개 채소만 먹었는데. 그래도 설사하신 거면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장이 많이 약한 탓이지 그게 왜 음식 탓인데? 만약 너가 나한테 미안한데 같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? 하고 한마디라도 했잖아? 그럼 나도 도와줬어. 근데 무슨 나한테 하인부리듯 치우려고 멍청하는데 너 같으면 그를 듣고 치우고 싶겠냐 이 돼지 자식아? 아무튼 나 밖에서 잘 거고 내일 아버님께 다 말씀드릴 거야. 만약 아버님도 내 탓으로 물면 그땐 나도 어쩔 수 없어. 야 이 자식아 새아가한테 얘기 다 들었다. 너 인마 생각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? 아니 아빠 솔직히 결혼했으면 다 같은 가족이잖아요. 그럼 수발두는 건 당연히 아내가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? 밥새끼 꼬박꼬박 얻어먹고 싶으면 네 와이프한테 잘해 임마. 새아가가 할아버지 똥 치우려고 우리 집에 시집왔어? 얘기 듣자니 너가 좋게 말했으면 같이 도왔을 텐데 명령하듯 말했다며? 결혼할 때 집도 새아가가 해왔는데 창피한 줄 알아야지. 저런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남편이란 놈은 정신머리 빠져가지고 아주 지복을 지가 걷어차고 자빠졌네. 너 한 번만 더 새아가한테 이런 얘기 들려오면 호빵맨 뚝배기 마냥 지금 뚝배기 날리고 새 뚝배기 장착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? 알겠어? 새아가한테 잘못해서 사과하고. 아 알았어요 아빠. 자기야 미안해. 앞으로 나도 집안일 잘 도와주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할게. 만약 이놈이 또 미친 짓 하면 오늘처럼 바로 말하거라. 고개 담아두지 말고 알았지? 네 아버님 그러도록 할게요.